응급 처방으로 지금. 안녕하세요, 김 팀장입니다. 제가 느타리 단목을 배양했던 곳인데요, 오후입니다. 오후 늦은 시간인데 31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대패톱밥하고 버섯 균을 섞었던 건데, 약간 관리를 좀 못해서 불량도 나고 곰팡이가 좀 여기저기 생기고 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내려가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걸 계속 놔두면은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배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깨끗이 씻었거든요. 깨끗이 씻었는데 느타리 균은 하얗게 이제 먹었어요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군데군데 곰팡이는 있지만 하얗게 먹었습니다. 이런 건 100% 버섯균 나옵니다. 여기서 배양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나무에 수분이 첫째 없었고요. 그 다음에 종균하고 1:1로 섞었는데 아까 온도가 좀 높아서 균사가 좀 빠르게 번지지도 못하고 한 2월달이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4월달 정도에 제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균사 힘이 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실패한 건 아니고 나무에 수분 상태가 적어서 그렇지 위에는 겉배양은 많이 된 상태입니다. 보시면 이제 손으로 한번 해체해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얗잖아요, 이 부분이. 이게 다 느타리 버섯 균이에요, 지금. 곰팡이 부분도 있습니다, 지금. 여기도 지금 하얗게 먹었고.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건 아니에요. 여기서 버섯은 무조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. 여기도 한번 물로 씻으면 드러나는데 물로 깨끗이 씻으면 드러나는데 여기도 하얗게 먹었잖아요. 분해해 가지고 땅에 묻어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있어 봤자 곰팡이만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다 벗겨 가지고 미리 묻을 거예요. 균은 제대로 먹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이걸 버섯 키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. 지켜봐 주세요. 앞에 네토막 이렇게 묻었습니다.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니까 한번 미리 묻어 봤어요. 곰팡이가 좀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려고 묻었습니다. 지금 배양 한 뭐 60%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, 지금. 그래서 묻어도 상관없습니다, 지금. 여기를 한번 볼게요. 여기 전부 다 대패 떡밥하고 버섯 종균하고 1:1로 이게 버무린 것들이에요. 네. 상태 좋은 건 상태 좋네요. 제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네, 보시면 하얗잖아요. 네. 네, 상당히 하얗습니다. 균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하얀 거예요. 다 긁어버려야 돼요. 이거 안 긁으면 여기에서 애벌레가 생기거든요. 깨끗이 긁어버려야 돼요. 하얗죠? 상당히 하얗습니다. 아, 밑에 것은 완전히 붙었네. 밑에 것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, 지금. 으쌰! 네. 하얗게 먹었어요. 분리됐어요, 지금. 보시면 하얗게 먹었거든요. 다리 균사가. 이 토막은 지금 잘 돼 있어요. 이 새 토막은 배양이 지금 잘 된 거예요. 이것도 한번 함께 묻어버릴게요. 어차피 버섯은 가을에 나와요. 9월 달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한번 나옵니다. 두 번 나옵니다. 여기도 배양이 지금 나름대로 잘 됐어요. 특별히 나무에 물을 주진 않았어요. 바닥이 선선하니까 균이 어느 정도 잘 먹었어요, 지금. 여기도 잘 먹었고,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. 녹아든 균을 싹 청소해줘야 돼요. 여기다 잡아주고.
100% 이거 벌써 나옵니다. 지금 하얗게 먹은 거예요, 지금. 아, 다행이네. 저 밑에가 곰팡이 피었더라고요.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. 여기도 하얗게 먹었잖아요, 지금. 하얗게 먹었어요. 곰팡이 난 부분을 흙에다 묻어본 게 낫겠죠? 자, 이제 묻겠습니다. 어느 한 부분에만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폈잖아요. 이것이 습을 만나면 점점 번져요. 이 부분을 제가 이 토치로 한번 태워버릴 거예요. 구워버릴게요. 약하게 해가지고.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가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피었네.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응급 처방으로 지금 여기저기 번지면 점점 넓혀지잖아요. 이 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. 한번 곰팡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어떻게 사라지는지 더 이상 퍼지지 않는지 한번 지켜볼게요. 자, 땅에다 다 묻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총 아홉 개를 장마 전에 묻었습니다. 정균을 뿌려놓은 자리가 좀 균사가 힘이 약하게 내려가서 장마 전에 그냥 청소 깨끗이 하고 묻어버렸습니다. 어차피 버섯은 9월이나 11월 달에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땅 속에서 좀 더 배양이 되라고 차가운 온도에서 온도 관리 잘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묻었어요. 이 정도만 묻어도 균 배양, 지금 겉에를 보시면 나무들이 자세히 보시면 버섯균이 하얗게 먹었어요. 먹어가지고 버섯 나오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묻은 겁니다. 여기 보시면 하얗잖아요. 이게 지금 다 하얀 거 먹은 거예요. 하얗게 균이 먹은 겁니다. 느타리 균이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하얗잖아요. 버섯균이 하얗게 보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얗게 먹었잖아요. 이런 부분은 좀 곰팡이가 좀 있어서 조금 문제 있는 건데 저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버섯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저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이 거의 90% 있기 때문에 버섯 잘 나옵니다. 자, 여기도 이 부분 빼놓고는 전부 다 하얗게 먹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버섯이 잘 나옵니다. 아,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하얗게 먹었죠? 이것도 하얗게. 하얗게 먹었기 때문에 이걸로 버섯 재배 한번 제가 9월달이나 이렇게 볼 때 버섯 나온 상태를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